봉이, 종이, 꼬몽이의 이야기. 나와 같이 사는 동안 행복했니? 코 눌린 아이들 2. 시추의 역사. 시추는 사자개라는 중국 발음 스즈거우에서 유래된 이름으로 여러 가지 역사적 추측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설은 딜라이 라마라는 티베트 사람이 중국 황제에게 시추를 선물로 주어서 중국 황실에서 길러졌다는 설과 티베트의 라사합소를 들여와 페키니즈와 교배시켜서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들어냈다는 설이다. 이런저런 연유로 중국 황실에서 살게 된 시추는 티베트에서보다 더 큰 사랑을 받으며 귀한 몸이 되었다. 특히 청나라 마렵, 서태후가 무척이나 사랑했던 개로도 유명하다. 시추는 아기 때 털이 얼굴 주위에서 사방으로 자라나기 때문에 국화 모양의 얼굴을 가진 개라고도 불린다. 중국 황실에서 시추는 내시들이 맡아 길렀다고 한다. 내시들은 황제의 마음에 드는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 경쟁했다. 선택된 시추는 초상화로도 그려졌으며 선택된 시추의 내시는 상을 받기도 했다. 시추는 애교도 많고 활발하지만 주인 외에는 잘 안 따르고 자존심이 강하다. 아이들과 금세 친해져서 아이가 있는 집에서도 최고의 반려견으로 꼽힌다. 수채비에 털도 잘 안 빠지고 냄새도 심하지 않은 편이다. 또 주인의 마음을 바로 읽어 주인이 난폭해지거나 화를 내거나 슬퍼하거나 하는 행동에 대해 빠르게 반응한다. 머리가 나쁘다는 평과는 달리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 혼낸 것을 잊지 않고 오래 기억하는 편이다. 그리고 화나면 주인을 야단치기도 한다고. 시추가 짖을 때는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마음에 안 드는 주인을 야단치는 것이란다. 코 눌린 아이들 3. 라사합소란? 시추의 조상으로 알려진 라사합소는 2000년 전부터 티베트에서 신뢰견으로 길러졌으며 특히 라마교에서는 열반하지 못한 마라승의 영혼이 환생한 것으로 여겨 매우 신성시됐다. 귀신 쫓는 개로 여겨졌고 액을 물리치는 행운의 상징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티베트에서는 주인이 죽으면 그 영혼이 키우던 라사합소에게 옮겨진다고 여기기도 했다. 라사합소는 영리하지만 궁중과 사원에서 대우받은 혈통인 까닭에 훈련이나 간섭을 싫어하고 경계심도 많아 잘 짓는다. 성격은 좋은 편이라고 하나 고집이 세서 훈련은 힘들 수 있고 싫은 행동을 하면 주인에게도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 따라서 아이 있는 집은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주인에 대한 충성심은 매우 뛰어나다. 다양한 기후와 환경에 적응이 뛰어나며 장수하는 개로도 유명하다. 여러 가지 설이 있어 어떤 것을 정설로 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많은 기록들은 라사합소와 페키니즈의 교배종으로 개량된 종이 시추라고 전한다. 기록들을 쭉 찾다 보니 역시 페키니즈 특유의 똘끼와 아무데서나 겁대가리를 상실하는 것은 혈통 때문이었던 거다. 진짜 옹의 성깔은 보통 이상이다. 하지만 참 영리하다. 엄마가 레슨을 시작하면 일하는 걸 알고 조용히 기다려줬다. 밖에서의 용변은 부끄러워요. 몽이는 산책을 무척이나 좋아했지만 밖에서의 용변은 부끄러운 모양이다. 산책을 마친 후 집에 들어와서는 다급히 자신만의 사적인 화장실로 직행했다. 강원도 오대산의 식물원에 가기로 했다. 몽이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번에는 좀 멀리 나가는 산책이라 풍뎅과 돌프는 용변을 너무 참다가 병이라도 걸릴까봐 걱정을 했다. 5월의 날씨가 환상적이었다. 꽃들이 여기저기 서로 뽐내며 피어있었다. 몽이는 타고난 체력이 좋다. 1시간 가까이 산길을 올랐는데도 잘 따라다녔다. 하지만 틈틈이 그리고 여전히 풍뎅과 돌프의 눈을 피해 풀을 뜯고 돌을 캐신다. 전생에 채석을 하셨던가 수석을 모으셨던가 보다. 산길을 돌아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올 때까지 그 긴 시간을 소변도 안 보던 몽이는 길에서 예뻐라 해주시는 중년의 아저씨를 만났다. 자기를 쓰다듬어주는 아저씨가 너무 좋았는지 그만 흥분 상태가 돼서 꼭 잡고 있던 소변줄을 놓쳐버렸다. 3시간 이상을 참은 상태였으므로 당연히 마려워야 하는 게 견지상정이었지만 하필이면 가족도 아닌 남에게 매달려 소변을 그것도 찔끔도 아닌 좔좔좔 놓쳐버릴 줄이야. 너무 죄송해서 휴지며 물티슈를 꺼내는 풍뎅 부부에게 아저씨는 마음 좋게 웃으시면서 자신도 개를 키워서 괜찮다고는 자리를 떴다. 야이시키야. 너 저 아저씨가 착했으니까 망정이지. 몽이도 제삿날이었을지도 몰라. 그날 이후 몽이는 부끄러움을 벗어났는지 밖에서 자신만의 용모를 볼 수 있게 됐다. 또 하나.
반가운 사람을 보면 쉬야를 지르는 습성도 여기서 잉태됐다. 터미네이터입니다. 몽에게는 두 가지 또 다른 버릇도 생겼다. 옷바구니 안에 들어가 누워서 거기에 쇠를 윗니에 걸쳐놓고 입을 벌린 상태로 자는 것과 자기랑 비슷한 크기의 인형에게 붕가붕가 마운팅을 시작한 것이었다. 강아지의 붕가붕가를 처음 본 돌부는 놀라서 몽아! 하고 불렀고 그 행위가 뭔지도 모르고 본능에 충실하던 몽이도 놀라서 놀라는 돌부를 쳐다봤다. 아, 이제 때가 됐다 싶었다. 5차 접종도 끝났으니까 중성화 시켜야겠지? 집에 오는 여자 손님들한테 저러면 질색을 할 거야. 몽이를 병원에 데리고 갔다. 중성화 해도 될까요? 몸은 약하지 않아요? 걱정스러워하는 풍뎅 부부에게 항체 검사를 한 의사쌤 왈. 터미네이터입니다. 그 한마디로 몽이의 수술이 결정됐다. 수면 마취는 몸에 무리가 있다고 해서 조금 더 안전한 흡입 마취를 택했다. 풍뎅네 집에 온 지 3개월이 될 즈음 몽이는 카스트라토가 됐다. 카스트라토란 바로 그때 몬테베르디가 고용하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세 가수로 여자가 무대에 오르는 것이 금기된 로마에서 많이 고용됐다. 바로코 말기에는 최고의 인기와 전성기를 누리던 지금의 아이돌 같은 존재였다. 미성의 보이소프라노들이 변성기가 되기 전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기보다 입김이 더 센 누구에 의해서 거세를 당했던 시대의 희생자들인 카스트라토처럼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몽이의 중성화도 강제로 결정됐다. 깨어난 몽이는 많이 아파했다. 자기가 왜 아파야 하는지 모르는 아가. 중성화를 안 하면 더 문제가 많다고 해서 시켰지만 의기소침해진 몽이를 보니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잘한 짓인지 헷갈렸다. 열흘 뒤 잘 아물었다고 해서 실밥을 풀었다. 하지만 아가에게는 스트레스가 컸을 것이다. 그 다음날부터 몽이는 구토를 하고 설사를 했다. 풍뎅과 돌프는 공기 좋은 곳으로 가서 기분을 풀어주기로 하고 약 처방을 받아서 약간의 걱정은 마음속에 담은 채 중미산의 휴양림으로 향했다. 확실히 맑은 공기가 힐링이 되는 듯했다. 몽이는 곧 편안해지고 구토도 먹고 설사도 멎었다. 하지만 그런 자신에게 안심한 건지 또 소변줄을 놓쳤다. 그것도 자려고 막 깔아놓은 이불에서. 당연히 그 이후 수습은 풍뎅 부부의 몫이었다. 이불을 빨고 드라이로 밤새 말리고. 어휴. 비순비대. 앞에서 몽이의 버릇 두 가지를 말했었다. 그중 하나인 옷바구니 안에 들어가서 거기 쇠를 윗니에 걸쳐놓고 입을 벌린 상태로 자는 것은 사실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몽이는 물고기처럼 자주 입을 뻐끔거렸다. 초보 엄마 풍뎅은 그게 아가라서 그런 거라고 나름 애교를 부리는 거라고 귀엽다고 호들갑을 떨었었다. 풍뎅과 돌프가 외출해서 돌아오면 종종 몽이는 옷을 걸어놓은 행거로 가서 밑에 있는 커다란 철제 바구니에 윗니를 걸쳐놓고 입을 반쯤 벌린 상태로 잠들어 있었다. 그 희한한 행동이 너무 특이해서 귀여웠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가보니 몽이의 코가 너무 작아서 호흡이 힘들어서 그러는 것이라고 했다. 아, 그래서 입을 뻐끔거리고 숨을 쉰 거였구나. 선반에 윗니를 걸치고 잔 것도 잘 때 호흡이 힘들어서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 그동안 그런 행동을 한 몽이가 너무 안쓰러웠다. 그것도 모르고 귀엽다고 호들갑을 떨었으니. 또 수술을 해야 했다. 의사는 코 밑주름으로 눈물이 고여서 피부가 썩거나 짓무를 수 있다면서 같이 수술하기를 권했다. 얼마 전에 온 조폭 등옥의 개가 페키니지인데 눈물이 흘러 눈주름 있는 데가 썩어가는 걸 봤다고 원장 부인이 거들었다. 풍뎅은 그 의사쌤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은 아프지만 꼭 해야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몽이는 영문도 모른 채 또 수술에 들어가서 아파하며 나왔다. 코 주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닌데 그걸 몽이 좋은 일이라고 하니 덮어놓고 시킨 게 너무 미안하고 후회가 된다. 좋은 의사쌤이었다면 저렇게 쓸데없는 수술을 권했을까? 몽이가 회복한 뒤 몽이의 퇴원 축하 겸 첫 생일 파티를 애견 카페에서 해주기로 했다. 몽이 이모의 강아지 멍이도 같이 왔다. 이때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멍이를 마지막으로 본 거였는데 잘해주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자기 새끼만 감쌌던 게 풍뎅은 뒤돌아 생각하니 너무 미안했다.